주취 감형이 어려워지니 가해자가 반성물을 이용해 감형받으려 한다는 피해자 가족. 이를 반대하는 진정서까지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정말 반성문이 재판 결과에 도움이 될까? 음주폭행 사건을 가장해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양형 자료를 제출해야 돼요. 양형 자료? 네. 그러면 예를 많은데 다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다 알려드릴 순 없고요. 네. 반성문? 네. 탄원서. 아, 탄원서는 엄마가? 엄마나 이모가? 예. 네. 아버지? 반성문에 대한 새로운 정보도 입수했습니다. 양형자료를 저희가 지급해 거예요. 양형자료를 어떻게 어떻게 써라 뭐 이렇게 이런 거? 반성문도 얘가 잘 붙으면 어떡해? 저희 양식을. 아, 양식을? 저희를 많이 사용하셔가지고요. 저희가 하는 대로는요. 기소유예. 기소유예 나온다고요? 90%. 반성문 아르바이트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세상 만 3만 원씩 받았나 봐요. 반성문을 검색하기만 해도 법원 반성문이 연관 검색어로 뜹니다. 돈을 받고 반성문을 대필하는 업체도 한두 곳이 아닙니다. 반성문 작성 요령은 물론 제출 시기까지 상세히 알려줍니다. 5만 원 정도면 반성문 대필이 가능합니다. 감형 성공 실적을 자랑하는가 하면 전직 방송사 기자부터 전직 국어 교사 등을 대필 작가로 내세워 홍보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주로 법무사와 행정사를 중심으로 반성문 대필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실태 파악에 나서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방문한 업체. 경찰 조사 단계부터 반성문을 작성하라고 조언합니다. 민법은 반성문이란 거죠. 반성문이란 의미를 안 해야지. 첫 번째 성격인데 집 때문에 실패한 거야. 오히려 수신지가 많이 치솟다고 그렇게 가서 만약 하면 그래야겠다. 그렇죠. 그래요. 얼굴 항상 뭐 레퍼토리 이렇게 나와야지. 피해자가 아닌 법원의 반성문을 열심히 써야 하는 이유는 역시 감형을 위해서였습니다. 술을 먹고 범죄를 저질렀다. 그것도 술을 좀 많이 먹었다고 이야기를 해라. 그래야 심신 그 사물의 변별력이 더 떨어지니까. 두 번째, 계획성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라. 그래야지 장량 감경이 되니까. 그러니까 반성하고 계획이 없었고 초범이면 장량 감경. 그리고 술을 먹고 심신이 미약한 상태, 즉 사물의 변별력이 약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법률상 감경. 피고인의 다양한 사정을 헤아려 판사 재량으로 형기를 깎아주는 장량 감경에서 반성문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법률적 감경의 경우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처럼 법에서 정한 감경 사유가 확인될 때 반드시 감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반성문에도 술이 통할까? 현재로 봐서는 요즘 술만 먹는 거는 지금 분위기, 서로 분위기 안 좋거든요. 분위기 좀 안 좋아도 일단 술에 취해있는 거예요. 술에 취해서 순간적으로 감염권이 생길 때는 이렇게 또 그렇게 해야 돼. 자필로 쓰는 거는 내가 그릴게. 응? 자필로? 그릴게. 아, 이렇게 이렇게 쓰라고? 쓰라고 그릴 테니까. 탄원서 샘플까지 챙겨주겠다는 업체. 요거까지 가는 대신에 요거는 좀 1,000,000원은 학교에 붙이고 가야 되는 거. 1,000,000원? 응. 카드는 안 되죠? 카드 그래. 그냥? 부가세 3,000원부터 3만 3천 원. 3만 3천 원이에요? 부가세 10%를 더해 3만 3천 원에 구입한 탄원서 샘플입니다. 5만 원만 내면 반성문 대필이 가능하다는 또 다른 업체. 경찰 조사 요령까지 알려줍니다. 보통 하는 손님 많이 취했다고 해야지. 아, 많이 됐다고? 네, 취했다고. 그래서 취했더라도 같은 가게 술 취했다고 것이 좀 낫지. 술이 안 취한 것, 안 취한 것보다. 아, 더 술이 취해서 그런 거다라고 하는 게 훨씬 나아요? 네, 술이 취해서.
그냥 이성을 잃고. 이성을 잃고? 며칠 병을 약해졌다고 김친수를 계속 그 말을 해. 적든 것도 많이 먹었다 그러고 내가 원래 술을 잘 먹는다 그러고. 잘 못 먹는다고? 조금만 먹어도 술이 취한다고. 비용은 현금으로만 받는다는 이 업체에 반성문 대필을 의뢰했습니다. 니는 그 정도만 알아도 괜찮아요? 그렇지, 그 정도 알면은 뭐 내가 자꾸 말을 만들어서 해야 되니까. 내가 사기 가는 거예요. 그냥 찾아오시니까. 찾아오시니까 고마워서 사기 가는 거라고. 싸게 주신 거예요? 그 돈 나온 거예요. 원래 얼마예요? 원래는 7만씩 받아요. 28살? 생년월일은 뭐예요? 91년. 1991년. 간단한 인적 사항과 사건 개요를 묻더니 컴퓨터 앞에 앉은 지 30분 만에 대필 작업을 마칩니다. 그런데 그 진술 받으러 경찰서 응. 오라고 할 때 응. 그때 갔다 이건 좀 안 돼요. 형사 안 되시라고. 응. 현금 5만 원을 내고 30분 만에 완성한 반성문입니다. 핵심은 만취 상태에서 저지른 실수라는 것. 과거에는 사실은 감경할 사유가 없을 때는 주취감경, 심신미약 감경으로 감경을 하자고 하면서 술을 마신 것으로 하자. 소위 기록에 술 탄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술을 마신 걸로 해서 감경 사유를 하나 얻어내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